네, 안녕하세요. 니노쿠 기타리스트 9번역의 10개의 기타 강좌 세 번째 좋은 것중 제4강 나의 프로성입니다.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3살 때 처음 기타를 잡았으니 저는 29년 차 기타 인생 기타리스트입니다. 초보 인생을 길게 살아서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바로 가족들의 지원 덕분입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의 감사와 배려를 저는 알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 저를 또 든든하게 서브해 주시는 핵심적 지원 부대 서포터 여러분들께 리노크를 사랑해 주셔서 저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저는 통기타를 쳤고 지금은 주로 일렉 기타만 치는 연주하는 연주자입니다. 전에 밴드를 하면서 음악을 중요시 여겼고 사람들의 요청, 요구에 부응으로써 나 자신을 공고히 하기를 시작합니다. 수업을 과외로 또 강의로 준비하며 그리고 음반 녹음을 하며 전반적 음악의 활동의 저변을 더 깊게 넓게 그리고 신선한 컨디션으로서 유지하며 개성 있게 노력할 것임을 지금도 스스로 다짐합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늘 정진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고자 할때 신중을 기하며, 내가 정확한 부분을 전체 시할 때, 비로소 내가 있음을 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내일도 준비합니다. 오늘로써. 오늘을 충실히 지낸 것만이 내일을 준비한 것은 있는 그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이 보이는 오늘이 있을 때에 저는 획득할 것이요. 할 도리를 다하며 내가 존재하기 위해 순수한 발로서 나아감을 팬 여러분들이 느끼시며 확인하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이랍니다. 움직이십시오. 느끼고 압니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살아있음을 생각할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음악을. 다시 젊음을 느낍니다. 자, 음악 듣고 오시죠. 큐! 액션!
네,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초급 과정을 아주 길게 가졌으며, 중급 과정을 몇 년, 그리고 고급 과정을 거쳐 프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마인드 형성은 길게 하였습니다. 프로성,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리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빠져서는 안될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연주한다입니다. 저는 아직 초보 프로라 배울 것이 아직도 많답니다. 주변에 의식적인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갖추고 빛날 수 있음을 여러분도 챙기시고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 습관이 규칙적으로 평생 갑니다. 왜 저는 좋은 것 강좌 네 번째로 이 프로성 강의를 정한 것일까요? 프로는 못한 게 없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인정, 획득받고 세상에서 저만의 일을 합니다. 선수 활동은 늘 언제나입니다. 자신의 일에 정진하기 위해 기회가 온 것은 놓치지 마십시오. 늘 언제나 두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 깨어 있으시기를 중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또 언제나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또 도전, 정진하십시오. 큰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작은 일을 할줄 아는 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잘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엇을 정진, 매진합니다. 열심히 성실히 한다면 최상의 최선으로서 성취 획득하길 간절히 저도 바랍니다. 나에게 전문성이 자신에게 온다고 해도 볼줄 모르며 또 알지 못하면 그것은 존재조차 못하는 내 것이라고 볼수 없는 그런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디 잘 매치 되어 커밋먼트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나의 기호 접점이 잘 진척될 때 우리는 시작되어 선수답게 활동을 잘하여 시사됨을 생각하며 몸값이 월등해짐을 상기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하여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소망의 세상을 이루어 읽어내어, 사람의 가치를, 또 사람의 가치에 성공을 위해 이바지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잠깐 쉬어갑시다.
네. 이제 마무리합니다. 다 알아야 합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갖추어서 성실히 임하십시오. 저의 말을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는 순수하시리라 굳게 원합니다. 그 안에 사랑을 간직하시길 애틋하게 느낍니다. 오늘도 기본을 잊지 마시길, 그리고 매일 연습하시길, 노력을 게을리 하시지 않으시길, 부지런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진도 빼야죠, 그죠? 정진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진 않지만, 강의를 들어주심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